사이다 10펌킨 몸만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그 매직을 하면서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정확한 모발 진단과 또 경화된 것도 풀어주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모발을 보니까 계속해서 염색으로 인한 손상이 굉장히 심한 모발이에요. 거기에 또 경화되어 있고 또 머릿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전처리 없이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레틴의 세퍼풀을 넣을 거예요.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3에다가 네, 입질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붓손상 모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색은 아니지만 모발 자체가 네, 계속해서 염색을 해온 모발이랑 네, 많이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3로 해서 C3로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손상이 극손상 머리인데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은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우, 굉장히 많이 늘어지죠? 네, 자, 환원자가 모자란 거예요. 아무리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연화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강곡술 펌제요. pH 9.5짜리입니다. 예, C1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 미친 연화 피카의 요즘 대세죠? 네, 연화는 쉽게 보셔야 돼요. 쉽게 보시고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연화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어때요? 경쟁력에서 지는 거예요. 네, 아이롱펌 쉽게 연화도 쉽게 하십시오. 1차적으로 앞전에 독보했던 환원제를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pH 9.5짜리 C1 네,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손상이 있어서 빗질이 잘 안됐거든요. 자, 어때요? 와우, 막 엄청 반짝반짝 거리죠? 네, 끝도 굉장히 자, 한번 볼까요? 머리가요 탄탄해졌어요. 네, 이렇게 설명이 안 되지만 네, 화면으로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으로라도.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눈이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빗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오, 눈이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코팅 필 2번 네, 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할 건데요. 어때요? 굉장히 좋죠? 네.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연화는 깊숙해 보셔야 돼요. 강하게, 깊숙하게. 네. 피카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요. 와인딩 들어갔다. 네. 피카의 사이드맥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22mm예요. 그래서 앞에 사이드뱅을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앞쪽에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는 네, 공이 길잖아요. 그래서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이렇게 앞쪽 사이드 하고요. 자, 우측 사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네, 브렛나루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네, 우리가 볼륨 매직기나 매직기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보다는 네, 이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더 예쁘게 잘 나와요. 한번 부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나머지 저희가 페이스 라인에 잡은 모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한번 얹어주시고요. 자, 가능하죠? 기니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넣으신 다음에 이제 완전 건조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네, 좌측 그랜나루입니다. 좌측 그랜나루도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그냥 네, 끝까지 그냥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쉽죠? 피카는 봉이 길다 보니까 네,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넣으신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페이스 라인에 있는 거 길게 잡고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해보겠습니다. 90도 같고 판넬 90도 같고 위에서 들어주신 다음에 13mm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수분 건조하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살짝 굴려고 자 하나 둘 셋 살짝 네, 이렇게 하고 옆으로 빼기 이렇게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그대로 이 판넬 놓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17mm입니다. 한번 건조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세 파팅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측 파트 먼저 네 우측 파트 파팅으로 나누겠습니다. 파트로 나눠서 네 판넬을 파트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를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가볍게 자, 이 상태에서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로 와인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네,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가볍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다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네, 네 하나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22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두 바퀴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 놓으셔서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넬 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3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숨을 한번 건져 주시고요. 네, 그대로 여기서 미스 알로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끝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시컬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32mm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직 끝이 남아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그다음에 돌려주세요. 네. 자, 두 바퀴. 와우. 앞에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돌려주세요. 펼쳐시고, 자, 이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파트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가벼운 시컬 펌이니까 그렇게 강한 컬을 원하진 않으셨거든요. 지금 지직거리는 건 폴리를 뿌려서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돌돌돌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두 바퀴 자, 모으신 다음에 이제 어때요? 넓은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맞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두 번째 판넬. 자, 32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 정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첫 뜸이 아니고,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톡톡톡 잘 치우나 올라오죠? 자, 32mm로 와인딩 시컬 펌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돌돌돌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살짝 다려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너무 재밌어요. 자, 롱아이롱을 하시면 열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은 다음에 어깨요?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 폴리 한번 분사하시고요.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자,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빗을 딱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내려주세요. 짧은 원권으로 하시면 이 시간 와인딩 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죠? 그냥 피크로 하시면 체크해 보시면 알지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자,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에서 두 번째 판넬 해보겠습니다. 22mm.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2mm 가지고 제가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어떡해요? 자, 생각하니까 어떡해요? 끝이 다 올라오죠? 쏙쏙쏙. 정말 재밌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쉽게 하셔야 우리가 또 타사보다 또 경쟁력이 있겠죠. 자, 펼쳐주세요. 자, 어때요? 내가 살짝 놓고 빼시는 거예요. 하나,
둘, 두 개 했어요. 예. 이제 마지막 판넬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백파트에서 세 번째 판넬입니다. 32mm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예,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머리카락이 쉽게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이 그냥 톡톡톡 올라오죠?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예, 끄뜸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자, 지금 제가 수분 조절해서 콜린을 뿌렸더니 예, 약간 지지직거리는데 상관없습니다. 물하고는 또 틀리니까요. 자, 잡으신 다음에 바퀴 됐죠? 자, 잡으시고 네. 오, 네, 됐습니다. 자, 고객님 32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자, 뒤에 하나, 둘, 세 개예요. 이제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마지막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32mm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수분을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붙이고 빗하고 알맹이 딱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 부분은 첫 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발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네, 한 뒤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상태에서 어때요? 올라오죠? 네. 3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자, 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해요. 두 번 됐죠? 자, 다리면서 온도도 보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보시고 쉽죠? 네. 자, 32mm로 와인딩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나서 단백질 샴푸로 샴푸가 나온 모습이에요. 자, 32mm로 C컬퍼 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굉장히 예쁘죠? 또 앞에도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사이드뱅으로 해서 완전 제가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펼쳐볼게요. 네, 어때요? 네, 시컬펌이었습니다. 네, 또 예쁘게 제가 32mm로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